It seems just like a criminal act. I don't think it's really representative of Yale necessarily. Yeah, it makes me feel really angry. Like, I just took the SAT this past Saturday, and I studied really hard for it. I took the practice tests, and I spent my whole Saturday doing it and trying really hard and working. And to think that my spot could be taken by someone who didn't have to put in that effort is, it makes me angry.네, 서울대 윤영진 교수의 IRB 미준수 보고서 제출하지 않고 국감만 끝나면 유야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김군이 엄마 찬스를 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4년 나경원 대표는 윤 교수에게 아들이 방학 중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실험하도록 청탁을 했습니다. 촉박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 IRB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윤 교수는 연구윤리를 심대하게 위반한다는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실험기기를 제공하고 대학원생까지 붙여줍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면서 연구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윤 교수도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보는데요.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IRB입니다. 과학경진대회에서 IRB가 필수인데 이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을 하면서 허위로 IRB 승인을 표기했을 겁니다. IRB를 서울대에서 받지 않은 건 명백한 팩트고 제가 꼼꼼히 대회 요강을 읽어보니까 고등학교에 설치된 IRB에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실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김군이 미국에서부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김군의 연구는 심박 출량을 PPG와 BCG라고 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해서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윤 교수팀은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해왔고 그래서 기기도 구비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한국에 와서 윤 교수의 아이디어 제공으로 이 실험을 했을 것이고 실험 전에 미국 고등학교의 IRB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나경원 대표의 변명, 우리 아이가 다 쓴 거야. 7, 8월 실험했고 이후 과학경시대에 나가고 포스터 작성하기까지 1년 과정 모두 아이가 실험하고 작업한 거야. 이 말의 진위는 국민들께서 능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군은 하나의 연구,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경진대회에서 단독 수상, 그리고 3명의 저자와 함께 IEEE EMBC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김군이 혼자 있다면 서울대 교수와 박사학위를 눈앞에 둔 두 명의 서울대 대학원생이 김군의 연구에 기생한 게 되겠죠. 개연성이 너무 낮죠.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자 수석입니다. 김군이 제1저자로 된 포스터, 또 제4저자로 무임승차한 포스터, 모두 김군의 소속을 서울대라고 명시했습니다. 오기라고 해명했는데요. 제가 EMBC 2015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포스터 발표를 하려면 우선 발표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최종본 제출을 합니다. 김군의 제1저자 포스터에는 4명의 저자, 제4저자 포스터에는 6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군은 Gmail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snu.ac.kr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포스터를 낼 때 보통 저자들은 돌려가며 검토를 하니까 발표 신청할 때 또 최종본 제출할 때 저자 10명이 총 20번을 검토하면서도 김군의 소속을 서울대로 사칭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분히 의도적인 허위 기재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학술대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화면으로 보시죠. 김군의 제1저자와 제4저자인 포스터 모두 소속이 세인트 폴 스쿨입니다. 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났을까 추론을 해보죠. 포스터 심사를 받을 때는 고등학생이 제1저자라면 연구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대학 소속으로 통과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명시했냐? 그건 나중에 대입 스펙으로 쓰기 위해서 고등학생임을 밝힐 필요가 있었겠죠. 지능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실수로 잘못 표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장관님, 시민단체가 이 건을 고발했죠? 예, 고발해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윤영진 교수를 소환하고 실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서 연구노트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공저자들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험과 포스터 작성 과정을 복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포스터 제출을 위해 EMBC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게 작성된 컴퓨터에서 파일 수정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포렌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관님, 검찰 늑장 수사 질타하고 조속하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제가 뭐 그 철저하고 신속한 그 수사를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별도의 그런 조치를 하기에는 네, 좀 어렵다는 말씀.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참 진도가 안 나가네요. 굉장히 대비되게 느껴집니다.